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이리TV 집에는 60cm 수초어항이 있습니다. 3만원의 어항 세팅을 했는데요. 벌써 8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어항 변화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일이 지나고 수초가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7일부터는 수초가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꿈틀거리는 모습이 신기하네요. 11일부터는 물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한결 깨끗해진 모습입니다. 빨리 자라는 친구들은 20일차에 어항 표면까지 왔더군요. 일조량이 많다보니 이끼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사이 부상수초는 2배 늘어났습니다. 뿌리가 잘 성장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는 초기에 생긴 이끼 때문에 목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끼가 더 이상 성장할 표면이 없으면 녹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랑크톤이 성장해도 녹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환수를 해도 재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 포식자인 물벼룩을 넣어줬어요. 콩알만한 녀석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더군요. 물벼룩이 들어오고 4일 뒤부터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깔끔하네요. 부상수초 뿌리 사이에 있는 모습이 귀엽더군요. 물벼룩 일부는 치어 먹이로 줬습니다. 잘 먹더군요. 4개월이 지나니 부상수초가 감당이 안 되더군요. 천촉은 되어 보이네요. 엄청 많아졌어요. 부상수초가 너무 많이 자라면 다른 수초들이 빛을 못 봐 잘 못 큽니다. 빛이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 사이 새우들은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알을 가진 새우가 생기더군요. 올해는 늦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더위가 끝나고 초가을이 왔네요. 올해는 무척 더웠습니다. 무더운 더위만큼 수초도 폭풍 성장했습니다. 갈고 리는 수초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기하네요. 알 가진 새우 친구네요. 뿌옇게 보이는 현상은 미세 부유물이 떠다니는 거예요. 새우 달팽이 응과 죽은 수초들이 만들어낸 퇴적층이죠. 필터가 없는 어항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수초가 많아지니 부상 수초들이 잘 못 자랍니다. 수초는 수초들끼리 생존 경쟁을 하고 새우와 달팽이들은 서로 생존 경쟁을 합니다. 새우가 많아지면 달팽이가 적어지고 달팽이가 많아지면 새우가 적어지죠. 이제는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부상 수초를 다 옮겨줬습니다. 현재 부상 수초는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구리밥도 키우고 있죠. 줄기와 잎 중심으로 조심조심 잘라주면 됩니다. 흔들흔들 하는 이유는 새우가 같이 들어갈까 털어주는 거예요. 수초를 정리하면서 정말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번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박테리아 균이 성장해 물이 뒤집힌 적도 있죠. 그때마다 풍성한 수초들이 힘을 내줬습니다. 물론 물벼룩 힘도 컸죠. 무한수로 8개월을 키웠던 것 같아요. 수질은 정말 깨끗해요. 의외로 산뜻한 냄새가 납니다. 물 비린내는 없습니다. 2시간 정도 작업했던 것 같아요. 물미형 모스를 앞으로 옮겨줬어요. 청소가 끝나고 새우 먹이를 줬어요. 새우가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모여드네요. 50여 마리 정도가 어항에 살고 있습니다. 부유물 때문에 탁한 것 빼고는 완벽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